안녕하세요. 보헤미안 스카이입니다. 제가 오늘은 후기를 한번 찍어볼 건데요. 바로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 선크림이 다 떨어져서 선크림을 제가 짜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퍼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톡톡톡 하고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샀어요. 그리고 저만 케이크스를 샀고요. 먼저 뜯어서 케이크스에 선크림을 만들었어요.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영상을 못 올린 적이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다 떨어지면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소리 들리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이거요. 미니박스에서 구매를 하였고요. 보면은 이지 뷰티. 이상한 소리 들리면 부탁드립니다. 이지 뷰티 이츠 마이 루 쿠션 케이크스고요. 전 핑크색을 구매하였습니다. 케이크스 핑크색이 저 예쁘더라고. 민트색도 있었는데 여기 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연핑크 색깔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색깔이 연핑크 색깔이었더라고요. 옷이. 근데 제가 연핑크 색깔을 좋아하기 때문에 핑크 색깔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꺼내보면 되게 제가 으씨 되게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생겼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면 뒷면에도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보면은 여기 이렇게 거울도 있고, 여기 보면 자, 거울 이렇게 좀 거슬리니까, 여기, 원래 여기에 무슨 커버가 있었는데, 뺄게요. 커버가 뺐었고요. 그럼 여기 보면은 퍼프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조금 했거든, 발랐거든요. 네, 어디 좀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게 촉촉하고, 그냥 선크림 바른 느낌이에요. 되게 근데 뭔가 한층 더 촉촉해졌다는 느낌? 책상에. 이런. 좀 느낌 안 나겠지만, 제가 좀안 했거든요. 안 발랐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 들린 점은 부탁드립니다. 한번 까볼게요.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보면은 더러워. 아씨 더러워. 퍼프 할게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발색 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했나? 되어 있고요. 오씨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을 되게 오늘 많이 올려야 돼서 여기가 키란 곳. 아, 자꾸. 화면에선 진짜 색깔 차이 난다. 진짜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진짜 많이 차이 난다. 차이 나죠? 여기는 안 바른 거고, 여기 이렇게 바른 건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재훈이라고. 진짜 죄송합니다. 아, 이상한 소리 들린 점 진짜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런 색깔 차이가 나고요. 진짜 이상한 소리 들린 점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있고요. 제가 다좀 이런 거 싫으신 분들은 알고 제 나이를 알고 계시니까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이상하게 해도 자 이런 거막 구매해도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상관없어요. 선크림 바르는 거잖아요. 앞을 달아봤자 손해봐. 죄송합니다. 아 자꾸 핸드폰 떨어져. 그리고 제가 좀 이따 200 뽑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잠시만요.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